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춥지만 오늘 춥지만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예,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또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많은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만 같은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삶의 자체에 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삶.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이 땅에서의 삶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존적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영적인 물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는 자들이지만 삶을 돌아다 볼 때 돌려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당히 이 땅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에 많은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또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영적인 삶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같은 말씀인데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의 뜻이 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복 있는 삶 이렇게 서로 단어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동양이라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서양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에 뒤질 때 지난 역사가 거의 서양한테 뒤지고 서양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 우리들이 그 아픔 속에 있으면서 이 동양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서양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본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힘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찾아낸 책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주론이라는 책 아세요? 군주론? 예, 군주론. 소위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에요. 그래서 동양이 그 책에 빠져서 그 책을 연구를 많이 했죠.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서양을 지배했던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가 진정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와 복지에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기본되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뭐가 실현이 돼야 되냐면 정의와 복지가 실현이 돼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다르네.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네 하면서 동양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가장 행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구나. 이 군주는 뭐냐면 앞뒤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라를 키워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땅 정의와 복지는 관련도 없는 그래서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요. 갑자기 동양이 커지기 시작하고 동양의 힘이 세지니까 약 한 40년 전, 30년 전에 가장 동양 사람이 왜 이들은 성공하는가? 특별히 일본 때문에 그래요, 일본. 왜 이들은 성공하는가? 제가 이민 온 1980년대에 이민을 왔는데 저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 좋은 정의와 복지, 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이 땅에 왔는데 신문, 잡지만 보기만 하면 1980년 초반에 제가 이민을 왔는데 이거 미국 망하겠다, 돌아가야 된다, 이거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잡지만 보고 신문만 보면 미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미국 잘못 왔구나. 그리고 나서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이 서양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동양이 저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찾아낸 게 그때 유행하던 책이 저도 한 5권을 샀어요. The Art of the War 손자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동양이 허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세는데 와 도대체 그 힘이 뭐냐 보니까 손자병법이라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한 몇십까지가 나온 거예요. 번역한 게. 그래서 또 이민을 왔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이나 그게 나라가 커진 다음에 쓴 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제가 뒤에 그걸 보니까 그 군주론이란 책은 이탈리아의 많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 마키아벨리가 애국심에 불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나라가 매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게 된 거지.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 된다. 결국 내가 이 책을 나의 군주에게 바치는데 앞뒤 가리지 말고 정의와 복지, 뭐 안식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선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온 원인은 처참한 상황에서 나온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The Art of War, 손자병법은 어떠냐? 손자병법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철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 그래서 나온 책들이 그런 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법률을 주시는 거예요.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며 가난한 자는 어떻게 다뤄야 하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하려면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쉽죠. The counsel of the wicked. 사악한 자, 악인은 절대로 무기를 안 씁니다. 악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펜을 들고 말로 들어와요. 군주론, 세상의 책, 손자병법처럼 말로 들어와요, 악인들. 그리고 그 악인은 첫째 뭐를 하냐면 무기나 이런 걸로 들어오기 전에 카운슬, 같이 하자고 해요. 여기서 꾀라는 말은 같이,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같이 해보자.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의 원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카운슬링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더라도 그 악인의 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돈이라는 세상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세상이 별로 맞지 않는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특별히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우리 주님의 날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주위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윗은, 다윗도 바빴던 사람이요,
한 나라의 왕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국을 형성했던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다윗은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쳐놓고 행복의 기준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는 데 참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안식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확실히 조명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6장에 보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을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원수의 낙타가 쓰러지거든 그것을 일으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뇌물 받지 말라, 이방인에게 압제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우리가 당했던 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에서 떠나는 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시고 진정으로 우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말로 하면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땐 그 친절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핵족속을 내 앞에서 쫓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적을 다 쫓아버리시겠대. 그러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 짐승들이 번성할까 하여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신다고, 30절에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아침 예배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쫓아내리라. 그러나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언약은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망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나갔다고 그래서 오늘 승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리라. 다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황무하여질까 봐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말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르지만 오늘도 조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승리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어진 땅 안에서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또 힘들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적에게 지는 것 같을 그 때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사람도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귀한 기쁨이 미래의 승리를 담보했사오니 오늘도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주님 앞에 편히 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